동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아, 에미추 추미애가 문재인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뒤끝 장렬인데요. 이야, 대단합니다. 역시 추미애답다. 일단 박수 쳐드리고요. 나우 동갑이에요, 추미애 씨. 윤석열 대통령과 그때 검찰총장이었죠. 그때 갈등 당시에 문재인이 내게 장관 사퇴 요구를 해서 자기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대요. 남이 찍었다.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뒷담화랍시, 야, 그때 온 국민이 너 나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문재인도 할 수 없이 그런 건데, 뭐가 충격이야, 이거는. 얘는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자기는 무조건 옳은 줄 알아요. 그 난동을 부려서 민주당을 박살내고 문재인을 박살내놨잖아. 네가 윤석열 대통령 띄우고. 아, 박수 쳐, 박수.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다 너 욕 쳐듣고 있는데 너만 몰랐잖아. 문재인이 오죽하면 쩝쩝쩝 나가달라고 그랬겠냐. 그랬더니 이걸 갖다가 충격이었대요, 그때. 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야, 이 추미애 오만과 독선, 이거 아직까지 이러네. 아직 우리 나이 뭐 나하고 동갑이니까요. 아직 노망 날 나이 아닌데 이 정신이 이제 어떻게 된 사람, 원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더니 아, 이제 밝힙니다. 이제는 뒷담화를 합니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문재인이 경질을 시킨 거에 대해서 당시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수습하기 어려웠다. 그러면서요,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한 거예요. 아, 그동안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좀 답답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야, 그게 무슨 뭐? 야, 그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된 모양. 그동안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답답했대. 뭐? 야, 그 말을 못해서 답답했다 이거지? 문재인을 까야 되는데. 그 까는 게 문재인이 뭐 잘못했다든가, 문재인이 뭐 무슨 뭐 비리를 저질렀다든가, 아니면 문재인이 뭐 결함이 있다든가, 요거를 말 못해서 답답했다. 이게 아니라 자기를 자른 거가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답답했대요. 야, 문재인이 유일하게 잘한 게, 그것도 아주 늦게, 아주 뒤늦게 잘한 게 너 자른 거야. 너 진작 잘랐으면 더 칭찬받았을 거고, 너를 법무부 장관에 안 앉혔으면 문재인이 덜 욕을 먹었을 거야. 법무부 장관에 앉히면서 문재인도 도매금으로 욕먹었고, 네가 법무부 장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띄워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로 교체하는데 네가 1등 공신이야.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상황을 얘기합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달라는 요구를 노영민 비서실장 통해 전달받았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고 중간에는 농담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를 자르려면 국무총리를 통해서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나는 자의로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잘랐다는 거네. 그러면서 이릅니다. 자기가 절망감을 느꼈던 것은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핸들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느꼈다. 이러면서 야야, 이게 무슨? 그러면서 이릅니다. 아,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가 일어난 것이다. 이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야, 촛불, 그래, 촛불 난동이 우리로선 국민 전체를 보면 그건 난동이고 지금 가짜라는 게 다 드러났지만, 아,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래, 니네들 주사파들 좌파들 다 포함해서 너들이 그래 촛불 정신이라고 있다고 치자. 저기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는 그 정신이 있다고 치자. 근데 그 촛불 국민이 그렇다고 치자. 촛불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역모가, 너 자르는 게 역모라면은 네가 촛불 정신이라는 거야? 추미애 이꼬르 촛불 정신이야? 나 이게, 야, 촛불 난동에 나왔던 니네 주사파들 다 아주 코웃음 칠 일이다. 너는 이제 갈 데 없어, 내가 볼 때는. 뭐 우파나의 죄, 너는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하니까 냅두고, 너 좌파들한테도 너는 갈 데 없어. 좌파들한테 첫째,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래서 넌 거기서 벌써 인기 떨어졌고, 이런 식으로 또 문재인을 디스를 하고 나오는데 정당한 디스도 아니고, 요게 뭐냐, 자기 잘랐다고. 이거는 자기 자른 거는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래요. 뭐 여왕이냐? 얘는 역모, 무슨 명을 거역하고 사극을 너무 많이 봐. 네가 여왕이야? 뭐야? 추미애 무슨 뭐 왕국이냐 여기가? 더러워서 나 진짜. 지를 자른 게 역모래요. 나 미쳤다. 얘가. 그러니까 또 정철승이한테 또 뒷담화를 했네요. 또 요거는 이제 아까 거는 오마이뉴스 인터뷰한 거고요. 정철승 아시죠? 아유, 나 진짜 이거 끼리끼리 논다고. 정철승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문재인은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추미애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정철승이 또 추미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네. 이것들이 이제 아주 문재인이 까기에 이제 나섰구나. 문재인은 기회자 평가한 사실을 혼자의 비밀로 간직했다가 이젠 드러나도 되겠다 싶어 말 알린다. 웃기고 앉았네. 야 추미애가 문재인을 기회주의자라고 평가한 게 무슨 이게 무슨 비밀이냐. 이걸 뭐 이젠 드러내도 야 나는 또 야 비밀이란 건 이거 국가 외교 문서 이런 거야. 스탈린이 김일성하고 공모해서 6.25전쟁 일으켰다. 그게 30몇 년 만에 외교 문서가 드러났잖아. 30몇 년 지나면 공개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게 비밀 문서야. 야 문재인이 기회주의자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아는데 무슨 놈은 그게 비밀이냐. 그걸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는데 그 비밀을 혼자 간직했다가 이제는 드러내도 되겠다 싶어 막 알린다. 놀고들 앉았네. 이 정철승인지 정칠승인지 이란이 칠뜨기 같은 이런 놈이 어디서 이게. 그러면서 뭐 당시 추미애 대표가 무척 말을 아끼셨지만 코치코치 캐묻는 나에게 살짝 내비친 얘기가 그것이었다 이러면서 기회주의자 아유 뭐 그러면서 이럽니다. 중요한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다. 웃기고 앉았네. 이게 뭐가 중요한 진실이야. 나 이놈들은 이게 까닥한 놈들만 거기 모이는 것 같아요. 변호사란 놈도 그렇고 추미애 문재인 다 하나같이 추미애가 이제 난동을 부리는데요. 이게 이 우파들은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왜냐하면 추미애가 난동을 부리면요 우파 스타를 키워서 정권교체를 이뤘겠잖아요. 지금 난동이 시작된 거 보니까 누구 하나 스타 키우겠구나. 혹시 또 누굴 키우려나? 또 누굴 대통령으로 만들려나? 그리고 우파들이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추미애가요. 어저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폰 분실의 형사 투입? 경찰청장 옷 벗어야 할 사안이다! 이러고 나왔어요. 윤석열 키우고선 이번엔 또 한동훈 장관 키우냐? 다음 대통령은 한동훈이야? 네가 저 문어 저 맞추듯이 월드컵 맞추는데 문어가 도 사람이야. 펠레도 못 맞추는 거. 너 아주 대통령 밀어주기 네가 최고 아니야. 한동훈 미는구나. 한동훈 밀어요. 아유 잘했어. 사람은 또 제대로 봐요 이게 애미추. 아니 윤석열 제대로 보고서는 그 갈등을 벌여서 일부러 자기가 그냥 몸소 그냥 희생을 당하면서 진해당해서 희생 온 국민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 검찰총장 시절에 띄웠잖아. 훌륭한 분으로. 그리고 이렇게 정권교체해서 반듯한 나라로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데 요거 가지고 안 된다고? 왜? 5년 가지고 안 돼? 네가 봐도? 5년을 보수 우파에서 더 해야 이게 제대로 되겠어? 아유 슈타르크. 이 사람이 숨은 공로자예요. 그러더니 또 한동훈 띄우기에 나섰네요. 잘했어. 이 라디오에 나가서 그랬네. 잘했어. 야 이 추미애 공적이요. 대단합니다. 꼭 저 사극에 나오는 그 여장부처럼 걸을 때도요 팔을 이루고 걸어요. 이러고 걸으면서 내 명을 거역하고 뭐 이랬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내 명대로만 따르면 될 텐데 뭐 이러더니 이번에는 자기를 자른 것이 문재인이 역모 국민에 대한 역모를 한 거래요. 문재인도 이제 아랫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국민에 대한 역모를 이러면서 한동훈을 집었습니다. 다음 대통령감으로. 멋지다 추미애. 이야 세탁 솥달리 세탁을 잘하네.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젊은 정유라 씨한테 추미애가 또 칭찬을 받습니다. 어떻게 칭찬을 받냐면요. 조국 편들면 애국 보수인데 추미애는 보수의 진심이다. 박수 쳐드려요. 요거 이제 정유라 씨가 맞아, 슬쩍 비꼰 거죠. 페이스북에 썼나요? 일단 그거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정유라 씨 얘기가. 그냥 조국 편들면 애국 보수라고 보면 됨. 내년 총선에 보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를 써주는 사람들이 어딨음. 난 진심으로 감사함. 어쩌면 누구보다 보수의 진심일지도. 엑스맨이 아니고서야 말이 안 되는 정신상태와 행위예술 너무 많음. 이게 진심 장난이 아니고 리얼이라고 싶을 정도의 사건을 평행세계라도 있는 건지 세상이 나를 상대로 몰카를 하는 건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최다 민주당인지 똥을 퍼먹다 없는 이모를 만들어내거나 없는 300조를 만들어내거나 백지 항의서를 제출하거나 등등 더 편들어라 잘한다 그렇게 민심 다 까먹고 지들끼리 사이좋게 땅 따먹기나 하는 수준임 이러면서 최소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국을 두둔한 추미애를 겨냥해서 일갈했네요.
27일 날 추미애가 이제 조국에 대해서 뭐 출마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는 모양이에요. 이거 기사를 첨부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는 보수 편이다. 이렇게 훌륭한 엑스맨이 없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에. 그러면서 정유라 씨가 또 글을 썼는데요. 제목이 역시 애국보수 추미애 화이팅! 더 격하게 나대주세요! 아, 추미애 역할 이제 기대가 되네요. 아, 애미추가 그동안에 좀 잠잠했는데 우리가 좀 섭섭했죠. 당신이 날 때야 우리가 총선도 이기고 다음 대선도 잡는데 그동안에 조금 휴식했으니까 열심히 뛰어주세요. 추미애 화이팅! 세탁소 집 딸의 민주당 세탁! 전부 세탁해주세요. 이제 문재인도 세탁. 이재명도 한번 세탁해주고. 저 한동훈 장관 띄웠으니까 이제 또 국민의힘에도 띄울 사람이 있잖아, 또 많이. 그 열심히 좀 띄워주세요. 동갑내기 어떻게 이봉규도 한번 띄워주든가. 나 한번 띄워줘요. 나 좀 욕 좀 해봐. 그럼 내가 방 뜨지. 나 좀 띄워라. 주미애 씨.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동갑 좋다는 게. 오팔게티 한번 띄워봐. 나이스 샷.